가봤디 있다. 너 가봤디 부처가 없다. 그렇게 그 부처의 그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 왜 스바바바 숨냐? 무자성 공성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무어가 열애가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법인 스님 그 연결성을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고 또 다른 질문은 이것하고 야마카 숫다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떤가요? 아, 이거는 그래? 좀 낫습니다. 좀 나아요. 이거는 맞자고 따졌다요. 이제 사구로 이제 맞자고 따가 부처님에게 물어보죠. 입누코 고 고따마 고따마시여 호띠 따다갔다 바람마라나 사후에 열애가 호띠 아스티 존재한다 라고 이담에 바사짜 이것만이 진리이고 모감 안냐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여기에서 디띠 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고 그렇게 해요. 에방 디띠 바바반 보타망띠 이와 같은 견해를 세종께서는 에방 디띠 바방 보타망 보타망 보타마시여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너, 고, 아함, 바짜, 바짜야. 에방디띠, 이와 같은 견해를, 아함, 나는 너, 가지고 있지 않다. 호띠, 닦다갔다, 빠람마라남. 사후에, 열의 사후에 존재한다. 이담에 바사짬, 이것만은 진실이고, 뭐가 맞냐, 다른 것은 사실, 거짓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김바라고고따맘 너호띠 따따갔다 빠람마라남 이담에방 사짬 모가 만냔띠 에방디띠 바방곳 바방곳따만띠 너고아함바짜 에방디띠 너호띠 따따갔다 빠람마라나 이담에방 사짬 모가 만냔띠 고따마시여 열애의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사짬 진실이고 다른 것은 그건 헛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고따마께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열애의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의 사후에 존재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했어요. 김누보고따마 호띠쩌 나호띠 따따갔다 빠람마라남 그래서 호띠쩌 나쩌 호띠 호띠 있고 너쩌 호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따따갔다 빠람마라남
열의 사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죠. 네 번째. 낀 빨아보고 따마 너희 바호띠 너너 호띠 따다가 또 빨아 말하나 이 다음에 밤 잣잔 뭐가 맞냠띠 애밤디띠 바방 고따마띠 고따마시여 열애의 사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미묘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맞자요. 자,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을 했어요. 김 빨아보고 따마 너 어디 따다가 따바람 말하는 이담에 반 사자 뭐가 맞냠 에밤디띠 바방고 따마 띠띠부터 사마노 나코 함받자 에밤디띠 너 어디 따다가 따바람 말하는 이담에 반 사자 뭐가 맞냠 드베세미 김늦고 보고 따마.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견해를 고따마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바짜야 열에는 사후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견해의 정글이고 견해의 외교국이고 견해의 황야이고 견해의 결박이다. 그것은 고통을 수발하고 파멸, 번뇌를 수반하고 그것은 싫어하여 떠나게 하기 위한 것도 니베다 그래서 니르베다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도 소멸하기 위한 것도 그 다음에 샨땅 보이하게 한 것도 그래서 냐나 알게 하기 위한 것도 비무띠 해탈하게 한 것도 비무띠 냐나 다사나를 숨취한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견해는 그것은 해탈과 번뇌의 소멸에게서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따마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요거는 너무 길어서 이제 자세히 하지 않는데 내가 본 경계 중에서 가장 집요하게 부처님에게 꼬장꼬장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런 사변적인 견해는 멀리한다. 이것은 삼상의 진리 가운데서 뭐예요? 사변적인 견해는 삼무르띠 사자 빠라마따 삼파따 빠라마따 어삼파따 어디에 해당하죠? 삼무르띠 사자 이런 것은 아무리 해봤자 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거 머릿속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런 것은 괜찮다. 테라바다하고 서릴체부에서는 뭐를 집중한다고 뭐에 집중한다고 했죠? 수행을 그 하려면은 세 가지 진리 중에서 삼상의 진리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쌍카따 빠라마따 그것은 바로 색신신소라고 하죠. 그것은 살아서 생동감 있게 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하고 배라는 것이고 그건 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연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성과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안았다. 이제 그래서 안았다를 영혼이 없다라고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자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초기 불교 설치의부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이라는 단어가 초기 불교에서 설치의부에서 그 다음에 중간학파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리했다기보다도 제가 옛날에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초기 불교 자체에서도 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썼고
이것이 무자성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와 같은 아티 바나 호도 호타마서 긴지 디디갔다 안디 아무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디디갔단 디코 왔자 왔자요. 그 디디에 빠지는 것은 아빠니땀에 땀 따따갔다서 디딴 디딴 히했담 디딴 했담 이와 같은 견해에 빠지는 것은 그런 것은 열애가 아빠니 있다 멀리 하는 것이다. 이띠 루빵 이띠 루빠스 사마다야 이띠 루빠스 아탄가모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색에 사라집니다. 이띠 베다나 이띠 베다나요 사마다요 이띠 베다나요 아탄가모 이띠 산냐 이띠 산냐요 사마다요 이띠 산냐요 아탄가모 이띠 상카라 이띠 상카라남 사마다요 이띠 상카라남 아탄가모 이띠 빈냐남 이띠 빈냐나스 사마다요 이띠 빈냐나스 아탄가모 이띠 따스마. 그래서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의 실행을 할 때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수다, 이것은 상이다, 이것은 행이다, 이것은 식이다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 다음에 수의 일어남과 사라짐 상의 일어남, 행의 일어남 그 다음에 식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을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전에 무엇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대념초경의 그 법념초의 오온의 장면을 읽을 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것은 색이다. 색이 일어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빠라마따 상카타 유유의 진지 이것은 수행이다. 이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번뇌의 소멸에 해탈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번뇌의 소멸과 해탈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해도 해탈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나머지 시간에 반대를 뚝 떼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과 산야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내버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뿌라야트나바린 노력론자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온과 오온을 암과 오온의 생멸을 그렇게 아는 것 그렇게 이제 그 아는 것은 이것은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따스마 따따가또 삽밤 만니땅가 안니땅가 삽바 한번 가보죠. 삽바 만니따남 삽바 삽밤 아디따남 삽밤으로 끝내봤네요. 삽밤 아니따남 삽밤 아디따남 삽바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항까람 아나누사얌 사야남 카야 비라가 니로다 차가 빠띠 니사가 아누빠다 비무토띠 바람이 띠 그래서 열애는 그 모든 환상 그 다음에 모든 여기에서 혼란이라고 했네요. 쌉밤 아디타 조금 해석이 나올 거네. 일단 그래도
선배니까 일단 존중해놓고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환상, 모든 혼란, 그 다음에 모든 나를 만드는 것, 사빠 아항까라, 그래서 에고죠, 마마까라, 나의 것, 나의 나, 그 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나누야사남, 아나누, 아누사야남. 그래서 아누사야남을 마나 아누사야남, 그래서 그 잠재된 마나, 그 교만한 마음을 카야, 소멸시켜버리고, 비라가, 이욕, 욕망으로 떠나서 이러다 시련, 소멸하고, 그 다음에 차가 버리고, 빠진사 멀리 떨어지고, 거기에 아눠빠다 집착하지 않고, 비무띠 해탈하고, 해탈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온의 유의의 진제를 관찰하는 것만이, 그래서 오온을, 오온의 생겨를 보는 것만이 그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오온을 나라고,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온을 있는 그대로 따로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온을 따로따로 보는 것만이 그것이 수행이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열애가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온의 생멸을 관찰하는 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라 라고 하고, 나는 교훈적인 의미로 이 가르침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중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는 상태를 열애를, 열애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열애. 그러면 조건이 다 해체된 것을 열애라는 이름으로 칭할 수가 있나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에 편하기 위해서 열애라고 칭하지만, 그것은 짐짓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조건이 사라진 것을 열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 없는 상태에서 there is not 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스님이라고 있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스리랑카에서도 같이 와서 공부하고, 인도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나를 따라서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나중에 외도에 빠진 거야. 철학과의 한 그 대단한 보살이 등장을 했는데, 한국 스님들이 완전히 그 보살에게 그 뭐라고 할까, 대단하다. 철학이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이 상전 스님은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뭐 뛰어나다는 사람 보면은 제일 빨리 이제 완전히 그냥 제자처럼 막 그냥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인도, 북인도에 갔다가 꾸나에 내려오니까 막 그렇게 막 그냥 소문이 났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자.
멋있게 표현하면 대롱을 하죠.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주장하는 철학이 뭐냐? 공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공?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어가 뭐냐? 무엇이 공하다는 것이냐? 그거 없대. 그냥 순냐 공이래. 그거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보다는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무엇이 공하다라고 해야 되지.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 경지에 가면 다 분명해. 논리학에서는 술부가 오면 주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페 담마 아니자. 자, 사페 담마는 사페 상카라 아니자. 사페 상카라는 주부고 그다음에 아니자는 술부예요. 사페 상카라 두카 주부 술부. 그다음에 세 번째 사페 담마 아났다 주부 술부가 아났다라고 딱 얘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사페 담마가 안았다든지 사페 상카라가 안았다든지 뭔가 주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는 두 개는 사페 상카라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사페 담마를 얘기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사페 상카라하고 사페 담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주어가 틀린지 당연히 주어가 틀린데 어떻게 틀리냐고. 사페 상카라하고 사페 담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사페 상카라 안 왔다라고 하고 사페 담마라고 그렇게 하고 만약 그럴 것이면 처음부터 사페 담마 아닌 자라고 하지 왜 사페 상카라 아닌 자라고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문에서 일체 개고라고 사페 상카라 두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서 잘못 번역된 거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니힐리즘 그 허구주의에 빠져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페 상카라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유의법은 그것은 아닌자 부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순냐라고 하는 것은 유입뿐만 아니라 뭐에도 통용이 된다고요? 아삼카타 무입법에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사페 담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카타가 있고 아삼카타 유입무의가 다 통용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페 담마 안았다. 그러니까 그 보살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공하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조건 지어진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체의 사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난 열반마저도 그것도 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가 반절밖에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논리학을 이제 뭐 특히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얘기해. 인도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학계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오징어가 되서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주부가 성립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마차고타 숫다와 그 다음에 야마카 숫다와 그 다음에 중론에서 동시에 겨냥하는 것은 뭐예요? 열애라는 주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열애라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열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실체가 없는데 무자성이고 공인데 주어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죠? 요게 지금 몇 개의 경전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데 마치 불을 훅 하고 꺼트려 버렸어. 그런데 이 불이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축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요거 들어봤죠? 네. 본 적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동서남북으로 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기 때문에 열애라는 그 저기 주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남북 혹은 사후에 있다 없다 라고 한 것을 자체가 술구가 무의미하고 무용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무슨 삽배 전무 안 왔다 해서 남마가 아상갔다가 남마가 아니죠. 상카타 플러스 어상카타 두 개 다 해요. 두 개 다 상카타는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뭐 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외롭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종파가 유의의 진재, 무의의 진재를 표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론의 시작이 어디를 표방하고 있어요? 유의의 진재예요? 무의의 진재? 무의의 진재, 열반이에요. 그 무의의 진재, 열반의 상태에서는 도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성대 중에 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파에서는 정견은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정견은 아무런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유의 진재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정견이 없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거는 뺨맞은 진재예요. 유유의 진재라는 측면에서 정견이 없다고 하면은 완전히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 단막발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그 저기하게 무용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의 진재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인과에 대한 지금 그 다음에 사성계에 대한 사성계에 대한 그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사전도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상락 아사 아정을 무상고 부정거라고 보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정견이고 이 정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사상묘잖아 열 가지 족쇄와 다사아노사야 열 가지 잠재된 성량을 그걸 끊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짊어지고 가는가 뗏목에 비유해서 얘기했죠. 더 이상 이제 이 모든 족쇄를 끊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이 인스트루먼트 이 도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이제 않죠. 그 상태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이제 토론이 있어져요. 자, 그것은 아누빠디세사 니로다. 그러니까 무여열반에서는 맞다. 근데 우빠디세사 니로다. 그 유여열반에서도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가 이제 그런 이제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 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 그러기 때문에 중관학파에서도 그 중관학 정견이라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중간학파의 비륜론파에서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정견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정견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립론파에서는 정견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견이 있다 라고 하는 학파는 삼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정견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의 진리 진재와 속죄만 주장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의 진리를 말하겠어요? 이상의 진리를 말하겠어요? 선종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중간학파에 기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중간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책 스님이 도노 존수를 얘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진멸도 가운데서 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의 논리 속에서는 유의의 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노 점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치가 도노 점수만 얘기하고 다 이런 인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철 스님의 저기는 귀리론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립론 중이 또 있잖아요. 그런 자립론 중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도노 점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은 삼매의 대논쟁, 그 티벳에서 있었던 삼매의 대논쟁에서 마하얀 선사하고 누구하고 까말라실라 존재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 양쪽이 귀류 논쟁과 자립 논쟁과의 대결인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립 논쟁이 수행하는 그 도라는 측면 속에서 타당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티벳의 중간학은 요 유가 중간학이에요. 유가 중간학. 그 후기에 이제 그 아티샤, 그 다음에 까말라실라, 그 다음에 산티락시자 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가 중간학파가 개발이 되었는데 유가 중간학파를 그러니까 요각자라고 유식하고 그 다음 중간학이 따로 놀았잖아요. 그 양쪽을 결합을 시켜주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이 양쪽을 결합시켜주게 했을까요? 그건 디그나가 그 다음에 반박기라티라고 하는 그런 불교 논리학자들이 내놓은 논리학에 의해서 이 양쪽을 묶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 중간학이 나오고 중간만 있어가지고는 수행의 단계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 외에는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가학파가 이제 들어간 것인데 그 유가중간학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티벳불교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굳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종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요? 그것은 귀리론 중에 가까워요. 자, 그것이 우리나라 선종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 누구죠? 선종의 기틀이 육조 혜능대사예요. 육조 혜능대사가 금강경의 어제 5장이었죠. 5장에서 열애를 나중에 여러분 시간 한번 보세요. 그 금강경 5가에 금강경 5가에를 보면은 육조 혜능대상은 재상이 비상임을 열애라고 한다. 이것은 어느 학파에서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귀리론 중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귀리론 중에서는 이 도, 그 다음에 유의의 진재를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아니면 빈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념 없는 상태가 그것을 열애라고 하는 것 은 기류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명과 그 다음에 까말라실라 중자는 그것은 유가 중간 혹은 유가 학파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재상과 비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비상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해요? 육도만행을 말하는 것 육도만행은 육바람일 그래서 어디 금강경 사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끄밭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니미따 산냐 니미따와 산냐 표상과 그 다음에 개념에 집착하지 말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해라 라고 이 보시에서
그 다음에 육바라멘, 십바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재상, 여기서 말하는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락샤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32상과 80종호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십바라밀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바라밀과 육바라밀을 통해서 재상이 만들어진 것은 무의의 진재예요? 유의의 진재예요? 유의의 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륜중파는 유의의 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상과 비상으로부터 열을 봐야 된다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 입각해서 재상이 비상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상가와 그 다음에 까말라실라 존자는 그런 유의의 진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유의의 진재를 인정한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까말라실라가 존자가 쓴 그 책이 수습차제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도, 유의의 진재, 수행의 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의의 진재를 얘기하다 보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행을 얘기하잖아요. 곧바로 실체가 모함을 봐서, 공함을 봐서 곧바로 가. 그러면 대충 여기서 너무 나가면 오늘의 그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 안 하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내가 컨트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원래 그 오늘 해야 될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일본 학자들이 그 보통 불교사상관을 분류할 때 실상론과 연기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상론은 이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냥 사상에서 있고 그 다음에 법보사상하고 실상론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론은 이제 속히 불교 업감 연기에서 그 다음에 외야 연기, 아래야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진여 연기 마지막에 법계 연기까지 해서 연기론은 이제 연기론으로 분류를 하고 한국 국제도나 거기 영향을 주로 받아서 그런 관점으로 많이 그래서 진여 연기 요것은 이번에는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지만서도 요거는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이다. 처음에 중국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진여 연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것은 처음에 이것을 번역을 했던 그 분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회원, 정원사 회원 이분이 이제 진여연기를 주장을 했고 나중에 릴레이도 이 바톤을 이제 받아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법장 현수대사까지 진여연기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 흐름을 깨려고 했던 분이 현장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서 유식을 인도에 가서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고 법상론을 통해서 이 전연 연기가 잘못됨을 얘기했고 요즘에 이제 일본 학자들도 이것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진여가 그 진여가 빠라마따를 진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빠라마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중간학파에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인 거예요. 지금 이 진여 연기가 빠라마따 삼카따를 말하는 거지 빠라마따 어삼카따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학파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연기라고 할 때 우리는 불교 그 아비담마를 살펴보면 신과 신소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혈맹론에서 나온 장면을 보면 이건 분명히 신과 신소를 얘기하는 것이 하느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과 신소는 빠라마따 진제죠. 근데 무슨 빠라마따예요? 삼카따 빠라마따예요. 여기에서 오해를 해서 그냥 진제를 무의의 진제, 어삼카따 빠라마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진여연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의의 상태하고 연기의 상태하고는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그 상실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견해예요. 요것이 중국에서 그냥 그것이 음양오행 사상하고 무국의 원리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무국과 진여연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랑데뷰를 통해서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불교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요거를 이제 교정을 해줘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꼭 교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세요.